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블로그 제목이 사진이 다 말해주었다는 그 블로그인데, 그거를 한 날부터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과 글은 하늘에다 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딘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의 어느 교포도 뭐 보고 있고, 또 파리에서 어느 뭐 유학생이 보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카나다 교포도 한분 있어요. 그다 보고 있는데, 역사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블로그를 보고 있다가, 이용석 박사하고 전시과에 있는 오 선생,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더니, 그 사진을, 실물 이런 사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다 들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한번 방문을 했으면 뭐 그런 전화가 와갖고, 저희 집으로 다 왔죠. 그 사진을 이제 보고 난 뒤에, 뭐 인물 사진하고 뭐 이런 사건 사진들을 모아서 일부 기증은 하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카메라도 저는 이제 그 카메라 수집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중 카메라도 뭐좀 있고, 스피드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사후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수봉 그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 카메라를 구입을 했던 거고, 지금 기증한 건다 필름 카메라예요. 그 마이크로 렌즈가 끼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기증 자체가 뭐냐면, 제가 보관을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 그, 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뭐 100살 이상은 못 사는 거니까, 언젠가 이제, 세상을 이제 은퇴를 할 때, 다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만 원을 무덤에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기증하는 것이 좀 좋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이 그 80년도에 이 북한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한 7, 8명이 이제 배를 끌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면서 해군 함정이 이 배를 구조를 해가지고 북의 인도가 시작됐어요. 그 인도 시작하기 전에 한 북한 장교가 그이 어부 한 사람한테, 선대에 서 있는 사람한테 귓속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더니 순간적으로 일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남조선에서 준 옷과 이런 건 전부 싫다고 그러면서 내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자체가 그림이에요. 제 눈앞으로 막 구두가 날라오고 옷이 막 날라오는데도 그걸 피하면서 찍은 겁니다. 북한 그 병사들이, 제가 이제 사진기자 입장으로 볼때 상당히 그 무술로 단련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폭력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장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니콘 200mm 망원렌즈를 이제 갈아 끼워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동아일보 신문에 한번 나갔습니다. 이 경우는 저 영친왕의, 그 마지막 영친왕의 왕비였던 이방자 여사예요. 일본의 그 히로히토 왕의 그 왕비가 될 뻔했던 여자인데, 후보에서 탈락이 되고 조선에 이제 영친왕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낙선제인데요. 낙선제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낙선지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좀 증명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분을 갖다가 낙선지에 제가 세웠어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양해를 받고 세웠는데, 한미미술관에서 이제 5년 전에 독수궁에서 그뭐 어떤 전시를 하냐면 조선 왕실 그거 한게 이제 전시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이 사진이 한 장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게 한번 연재가면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1973년도에요. 그때 동아일보가 그 박정희 정부에서 너무 그 비판적인 그 기사가 많이 나가니까 동아일보 신문에 일체 광고를 주지 말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 바로 밑에는 이 광고가 백지 광고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지면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찍은 건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정범태 서부장이시라고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했던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보도사진에 처음 시작을 할때 일을 많이 배웠어요. 79년도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어요. 박정희 정부의 그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김영삼 씨를 그 야당 대표인데 의원직을 그 취소시키는 폭력적인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부산의 그 학생과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를 해갖고 한 2천여 명이 부산의 그 관공서 및 경찰서를 막 습격을 하고 굉장히 그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뒤에 이제 공수부대 사람들이 이제 시내로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런 풍경이죠. 굉장히 좀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제가 국회도 나가고 판문점 출입도 하고 온갖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직접 이제 사진 기자로 내 목격을 해볼 때 굉장히 사회가 어둡고 자유 토론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누가 그걸 뭐 녹음을 하는지 누가 그 신고를 하는지 막 잡혀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 이런 거죠. 사진을 찍어도 발표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게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찍는 사진은 언젠가 말을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발표가 안 돼도 우리가 60년대는 이랬다고 하는 걸 갖다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곧 사진은 저는 한마디로 역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진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얘기를 많이 해준다. 김영삼 씨의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취재 의뢰를 안 받고 저 혼자 갔어요. 동교동, 상도동을 그 양팀을 혼자 내가 다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창경원 스케치를 하다가 서울대병원에 가갖고 단식 중인 김영삼 씨한테 그 비서한테 얘기를 하면 첫마디가 그거예요. 신문이 나지도 않는데 왜 찍으러 왔냐 이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놔야 된다. 단식하는 걸 당신들이 뭘로 설명을 할 거냐. 당신 찍어 놓는 게 좋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찍으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출마할 때
사진을 많이 썼어요. 그걸 뭐 포스터 만들었다는 둥, 뭐 팜플렛 만들었다는 둥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얻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사진 기자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